먼저 퓨전이 수비입니다. 퓨전이 수비, 스파크가 공격. 스파크 공격에서는 3-3이고요. 아이디키도 바꾸겠죠? 맞삼삼. 사도 체력관리 수리팩 빠지는 거 확인. 서로간의 주방 빠졌고 아직까지. 근데 가집이 너무 깊어요. 좀 깊이 들어왔다가 순간적으로 포커싱 당할 뻔했으나 빠져나갔고요. 뭔가 되게 아직까지 대치전이야. 서로간이 되게 수비적이야. 어휴, 어이구. 화염강타에 죽어버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진입합니다만 사도 선수 이격됐고 돌진 맞았고 카르마 체력관리 안되고 터졌죠. 밀렸죠. 이거 그냥 밀렸죠. 그래서 이것저것 좀 편하게 내줬어. 이건 뭐 그냥 환각에 한 명 죽고 시작한 거라서 애초에 인원수가 없는 싸움이라 뭐 궁싸움으로 가지도 않은 거고요. 그 결과 이코가 먼저 화염강타 먹고 잡혔기 때문에 아도라 선수 집결 있고 집결 방밀 뭐 방밀 분쇄 조심해야 되고. 화물이라도 비비기 위해서 앞쪽에 좀 나와 있기는 한데 괜히 이거 방벽 옆에 하다가 구슈한테 다 눕습니다. 이거 사도 죽으면 대지분쇄 다 누워요. 그나마 초월까지 키면서 버텨내겠다는 판단. 구슈 대지분쇄 안 찍어도 되기는 했는데 한번 변수 보자라고 생각하고 찍은 것 같아요. 어차피 초월 빼먹었으니까 다음 턴 보자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대지분쇄가 좀 아까워질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번 턴에 과감한 초월 다이브로 일단 한 번 정도 멈춰놓고 하지만 초월이 빠지면 역시나 그 다음에 큼직큼직한 궁극기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도도 이겨? 그러나 이거 아하 사인이 안 맞았죠. 사인이 안 맞았죠. 완벽하게 오히려 초월 카운터 올라가고 자포까지 리아 선수가 거의 동시에 타이밍에 던져주면서 지금 밀어냈죠. 이게 그러니까 사도 선수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거 밀쳐져가지고 이격됐는데 자타는 또 걸어놔서 연계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연계 안 되는 상황에서 잡히고 나서 이미 초월까지 딱 올라가고 살려내고 자포 카운터 워낙 잘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항조가 잘 막은 거고. 사도 선수가 너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격시키기도 좋죠. 아이디키 선수가 밀치는 것도 잘하니까. 화강도 잘 들어갔고요. 비트 다이브 시도해서 받아치기. 베베 떨어져요. 아하! 베베 밀쳐져서 순간 몸을 걸쳐봤습니다만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 힘싸움이라든지 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퓨전이 한 번 정도 막았죠. 이거 잘 밀쳤어요. 넵튠오. 멀리서 봐야 되니까 집결키고 먼저 들어가고. 어휴! 아이디키 넵튠오가 이번엔 역으로 죽었고 자타 묶어놓고 카운트 자폭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대지문세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자폭이 누워있었고 추가적으로 돌진 연계는 오히려 구슈회가 됐고 이러면 인원수 기울죠. 흠. 이번에는 카르페 선수가 자탄 잘 써줘야 돼요. 괜히 먹힌다든지 아니면은 괜히 무리해서 썼다가 자탄에 카운터 맞아서 연계 안 되고 반대로 가스비 선수 자탄 오는 턴에 그냥 터지는 대지분쇄라든지 카운터 칠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탄만 잘 들어가면 거의 필승 각이지만 벽 뒤에다가 하나 묶어놓고 카운터 잡고 아하 박밀 때문에 우리 제자리 멈춰. 아니 이럴 수가. 카운터 조심해야 된다니까는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자탄을 벽 뒤에 묶으면은 연기하기가 되게 어려워. 옛날 같지 않아. 아하 원구령 잡히고 터집니다. 그냥 끝났는데요.
다시 볼까요? 자 여기죠. 자탄으로 벽 뒤에 묶어놨기 때문에 연기하려고 들어갔다가 방미를 쳤는데 방미를 쳐버리면서 자폭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자탄을 썼죠. 그래서 연기하려고 돌아 나왔어. 그래서 방벽 내리게 하려고 방미를 썼는데 리아 선수가 자폭을 던진 거를 아 원래 이거 방미를 썼는데 얘가 멈춘 거야. 방미 때문에 여기 섰어. 스턴 맞아서 원래는 이 뒤로 가는 거였는데 방미 맞아서 스턴이 서버리는 바람에 구슈의 선수한테 연기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자폭이 와버렸죠. 심지어 주방까지 받아서 연계도 안 돼요. 부주와 달려있고 아도라가 들어와서 오히려 박미를 사도 선수에게 쳐버렸고 이렇게 포지션이 잡혀있죠 지금. 그러다가 박미를 맞았다가 자폭이 터지면서 오히려 녹아버렸고 구슈에는 살았고 옆에 포코는 괜히 왔다가 그냥 가치비한테 녹아버려가지고 자폭까지 같이 맞아서 메카 터지고 앞라인 그냥 파괴. 그냥 끝났지. 사실 카르페 선수도 작년 월드컵 때만 하더라도 자리가 되게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줬었는데 많이 상업평준화가 좀 되고 팀원들하고 뭐가 안 맞아. 팀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전체적으로 카르페 선수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퓨전이 3-3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자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퓨전의 공격. 상저 스파크가 슈비 밀치려고 넵튜노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어림없었고 또 요거 역시나 태치. 계속 사도 선수한테 부조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번엔 포코한테 붙었다가 박밀! 체력관리 계속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라인하르트 포커싱이 먼저 이루어지는 쪽이 스파크, 그래서 먼저 뒤로 빠지는 쪽이 퓨전. 계속 그런 안타가 많이 일어나죠. 구슈의 선수는 아하 카르페 배달이요. 돌진으로 지켜주려고 들어왔습니다. 카르페가 오히려 살아남았고요. 안쪽에서 포커싱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 이게 방금 한타가 보시면은 이거 부조화 콜도 이상하게 해. 자 한타를 여기서 하고 있었죠. 여기서 치고 들어온 거 솔직히 항저 스파크가 안쪽으로 이격된 거라서 잡을 수 있었어. 근데 부조화가 안 달리더라고. 그래서 부조화가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지 하고 봤더니 부조화가 아도라한테 있었어. 방금은 이거 뭐야 아직부터 있죠? 왜냐면 계속 붐박스가 아도라를 때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도라한테 부조화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포커싱이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여기는 체력이 적지만 다 살아나왔고 반대로 지금 여기선 앞라인을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조화 여기 붙어있죠? 터져요 포코? 터졌죠? 반대로 아도라 살았죠? 의미 없는 부조화였다란 얘기야. 리아도 심지어 살았어요. 샷콜링이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 배지분쇄 혼자 어디 가는 거죠 도대체? 아까부터 계속하는 플레이 혼자 다른 포지션에 간다. 그러니까 라인이 아군들의 후방 포지션을 같이 지켜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앞지역 여기죠? 여기에서도 혼자 여기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밀쳐져가지고 여기다 자탄 쓴 거에 연기 안 되고 그쵸? 이번에도 또 혼자 그냥 오른쪽에 있다가 구슈야한테 대지분 생각 열어줘가지고 벌러덩. 얼굴 표정이나 좀 봅시다. 끄악 목 꺾여버렸고 다 벌러덩. 으악 집결 쓰고 벌러덩. 근데 아직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연계가 깊게는 못해도 앞에 있던 카르페 포커싱하면서 부조화로 잡아냈고 구슈의 체력 없는 거 알아서 망치를 한번 해봅니다만 바로 수리팩 받고 살아남고. 방벽 없어요 이제. 사도 선수 방벽 없기 때문에 이거 오래 들고 터집니다. 터졌죠. 터지고. 아이드케이 밀치면서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잡히고요. 리스폰 끌려고 앞까지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왜 안 죽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제. 왜 안 죽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탄 여기죠 지금. 뭔가 슈퍼플레이를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변수가 안 나오는. 그 결과 스파크가 궁 거의 다 채워냈고 다시 이거 봐! 또 라인하르 체력 빠지는 거 보이죠? 구슈에랑 사도랑 같이 분명히 교환을 하는데 자! 여기서 차이점 부조화가 붙어있고 부조화가 안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 선수 체력 빠지니까 당연히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포지션이 약간 갈려있다 보니까 오른쪽 여기다 자탄 초월 빠지고 돌진 봐야죠. 돌진으로 카르페 데려가고 심지어 구슈에가 없이 그냥 대지분쇄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지분쇄 때렸는데 하필이면 아도라였고 갓집이었기 때문에 대지분쇄 아무도 안 들어갔고 이미 카르페 없는 상황. 그나마라도 지금 제일 위기는 아도라죠. 근데 안 죽어요. 박밀 맞고 또 부조화 보세요. 이코 선수한테 부조화 붙어가지고 체력관리 안 되고 뒤로 빠지고 부조화 컨트롤에서 차이가 엄청나. 결국 1분 40초 만약에라도 카르페에서 자탄이라도 먹혔다가는 땜 터짐. 이게 일반적인 해설이었으면 조금 더 궁극기 위주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텐데 요 뷰어로 보는 거는 약간 한타 위주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보기가 좀 빡세가지고. 자 다시 한번 서로 간에 교환. 자, 이번엔 구슈의 선수한테 부조 붙어있죠. 체력 쏙 빠졌죠. 그래서 넵튜너가 밀치러 왔습니다만 주는 방역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넵튜너가 방밀 맞아버렸고요. 포커싱! 자방 주방 타이밍에 밀치러 들어가는 거 너무 뻔하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방밀 맞고 죽어버렸고 아도라가 굉장히 잘 봤고요. 자방도 지금 빠졌고 부조가 사도한테 붙었기 때문에 방벽 못 내립니다. 방벽 내리면 죽어요. 그래서 결국 방벽만 하루 종일 들고 있다가 뒤쪽으로 물러나고 방벽 못 내려. 못 내려! 좋아 부조화 좋아 없어. 좋아 잡혔죠? 펑 결국 자탄도 못 써보고 계속 한타가 그냥 힘싸움에서 밀려서 터지고 있고 집결 하나에 결국 가스비 선수가 또 자탄을 채웠다. 경기가 빨라서 이게 원래 경기 속도야 여러분들. 1배속 계속 느리게 보다 이걸로 보니까 엄청 빠른 것 같지? 이걸로 다 볼 수가 없어. 이 오버워치라는 게임 너무 빨라서. 자 이제 마지막 한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구슈의 선수한테 부조화가 붙어있고요. 자방 서로 간에 빠졌고 주방 안쪽에 먼저 들어와서 리아 선수 근데 부조화 붙어서 앞쪽에 괜히 나왔다가 하지만 오히려 빨려 들어가서 자탄에 먹었고 대지분쇄 뒤에 다 놓고 사도 못 꺼놨었기 때문에 대지분쇄 다 안 들어가 버렸고 이거 반대로 또 가운데다가 리아 선수가 진영공격 자폭을 올려놨고 이러면 방벽이 터집니다. 방벽 터졌고 뒤늦게 비트 찍고 구슈의 돌진 자방으로 막아주고 이러면 사도 선수 대지분쇄가 열렸죠? 하지만 구슈애를 살리는 그 초월 이제 대지분쇄밖에 없어요. 믿을 건 대지. 근데 카르페가 그 사이 죽었고. 아니 대지분쇄가 진작 쓸까가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안쪽에 밀려 들어가면서 쓸까가 안 나오고 이러면 메카도 터졌고 뒤늦게 나와봅니다만 이미 아도라 집결은 왔기 때문에 굳히기. 완막. 방금 전 한타를 다시 보죠. 아 뭐야. 자 여기죠. 여기서 들어가서 방미를 딱 당해. 그래서 포커싱을 당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메카는 터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와 함께 이게 킬 받으면서 안 터졌어. 방벽 뒤로 딱 숨고 안 터지고 가스비 선수가 여기서 계속 카르페 지지면서 궁 모아가지고 자탄을 씁니다. 여기다가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카운터 자폭을 올리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슈에가 대지분쇄가 찾고 사도 선수는 오른쪽에 묶입니다. 그러면 구슈에한테 대지분쇄 각이 이렇게 뒤에 요 각이 열렸죠? 누가 봐도 내가 라인하르트야. 누가 봐도 대지분쇄 때리고 싶은 이 각. 그쵸? 여기서 한번 볼까요?
조금 사타 묶였고 돼지무새가 열렸네. 돼지무새 빵. 그 와중에 리아는 먹었고 돼지무새 들어가면서 2코 놓고 분박스만 살아있고 자폭도 누워서 앞까지 못 와서 연계 안 되고 다 벌러덩. 그쵸? 그 와중에 리아 아직도 살아있고 먹었죠. 그거 그리고 가운데다가 또 이 자폭을 올려놨었기 때문에 앞뒷라인 갈라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없어요. 초월 카운터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리아 자폭에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방벽, 사도 방벽이 터졌죠. 사도 방벽이 터지고 지금 난전이야 이제부터. 그리고 카르페 선수가 여기 이격돼가지고 지금 완전 부조화 달리고 죽기 직전이야 이거. 그쵸? 그나마 지금 넵튜너가 비트를 찍어주고요. 그래서 보면 빠르게 구슈회를 녹일 수가 원래 있었어 이게. 근데 포커싱이 좀 늦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조화는 누구한테 있니? 부조화는 누구한테 있어? 여기 있네? 왜 여기 있어? 때리지도 않는데 부조화 왜 하는 거야? 여기 부조화 했으면 순삭 가능했죠? 부조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 카르페가 터집니다. 카르페가 터지고 이번에 또 부조화 여기 있네? 앞에 있으니까 일단 잡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엔 잘 넣어준 거야. 근데 이미 여기 안에서 진영이 다 무너져서 어떻게든 망치 때려야 되니까 사도는 방벽도 없었잖아요? 여기서 때려. 여기서 때리면 누가 맞겠어? 이 가게. 그쵸? 그래서 때립니다. 안 맞아요? 구슈의 선수는 또 반응으로 방벽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맙소사 디바는 여기 있고 라인은 여기 있고 그쵸? 다 갈라져 있고 인원수도 안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포코가 여기서 느꼈을 겁니다. 아 지읒됐다. 딱 느꼈죠? 왜냐면 본인 앞에 적군이 수두룩. 그리고 나서 바로 뒤돌아보니까 포커싱 터지고 하나씩 그냥 파괴. 펑펑펑펑펑펑펑. 이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퓨전 이대로 괜찮은가?